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첫 시작의 날, 일터로 가는 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을 하기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방향이 틀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일이라면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깨워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내 육체를 저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수많은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중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조카 롯에게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조카 롯은 죽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로 쉬지 않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 중에도 조카 롯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건져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새벽마다 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원히 남는 일일 거예요. 내 영혼을 준비하는 일이죠. 그러면 내 영혼을 준비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뭘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엿새 동안 힘써 네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은 내 안식일이죠.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네가 수고하지 말고 내가 줄 영적인 안식을 위하여 나와 만나자. 이거 아닙니까? 도덕법으로서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과 만나자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은 의식법으로서 안식일은 폐지되었지만 도덕법의 안식일은 남아있어서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지게 돼 있어요.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한 우리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헌금을 드려도 돈을 써도 헌금을 드리는 일은 종과 동록이 하지 않냐고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잖아요. 똑같은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하여 돈을 쓰는 것과 내 육체를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혼을 위하여 쓰게 된 것은 영원히 남아서 너에게 상급이 될 거지만 육체를 위하여 쓴 것은 너의 피로를 채운 것뿐이다. 내가 나귀를 키우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나귀를 풀르러 갑니다. 왜 그러시오? 이것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풀어줄 것이라고 하던데요. 기꺼이 가져가시죠. 그 성경에 그런 데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것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줬다는 거예요. 나귀를. 주인이 나귀를 뭐하라고? 이 세상에 있는 나귀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나귀가 그 나귀일 거예요. 메시아를 자기 등에 태운 나귀. 유한한 썩어 없어질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가장 값진 있는 일은 하늘나라에서 칭찬 듣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에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물에 떠나려가서 곧 죽을 상태입니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가만 놔두면 죽을 거예요. 튜브를 던져서 지금 그를 건져내지 않으면 그는 죽어가니까 가만 놔두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그래서 죽기 전에 그를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떠내려 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인간은. 자기가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전해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유언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명령한 것, 이걸 지키고 영원토록 가르치라. 지키도록 가르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인이 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복음 전파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거 별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얕잡아 보거나 축소했어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가장 값진 일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복음 전하라고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되냐면
복음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런데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가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난 19대 이번이 19대 대선인가요? 20대 대선인가? 모르겠어요. 이번이 19대인가요? 18대 대선 때보다 19대 대선은 수십 배의 가짜 뉴스가 많대요.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연설을, 후보 토론을 했잖아요. 후보 토론을 했는데 팩트체크팀이 있어요.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팩트체크팀이 체크를 했더니 모 후보는, 1위를 다루고 있는 모 후보는 50%가 거짓말이에요. 대통령 되어서 그분이 혹시 된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분이 어떻게 할까? 가짜뉴스가 있던데 가짜 복음을 사람들이 알고 진짜를,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좁은 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넓다고 그랬어요. 구원 거의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날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봤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해봤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언해봤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래도 불법을 행하면 가차없이 나는 버리겠다. 주님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심판하실 때 우리 믿음대로 심판한다 안 했어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양과 염소의 심판을 보면 믿음대로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이, 믿음을 따르는 행위가 뒤따라와야만이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최소한 회개라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르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고 나는 성도의 견인,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끌고 와서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아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인데 이 복음에다가 회개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빠뜨렸어요. 그래서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가서 했지만 가짜 복음을 듣고 지옥 가는 사람을 만들었으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는 참된 복음, 천국 가게 해주는 복음, 할렐루야. 믿음도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켜야지 믿음 있다고 생각 말하고 상상 속에, 이 의식 속에, 이 생각 속에, 지식 속에만 믿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을 지켜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런 복음은 진짜 복음인데, 이 진짜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결국에 그것이 복음이,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 아들을 목회자를 시켜야 되는지 설교하는 게 어렵지 않대요. 한번 시켜봤거든요. 새벽에 옛날에 한번.
근데 다른 사람은 설교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은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좀 모르겠어요. 설교가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어쨌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있죠. 보내는 선교사.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잘 말 못하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지만 물질로는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보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돕도록 기도를 해주고 물질로 해주는 거죠.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어떤 그 직접 어떤 그 일에 동참하여 대신 일을 해주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필요한 일을 대신해주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집중하라고. 아시겠죠? 그 일을 대신해주는. 내가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꼭 자기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연하의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지체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신데 어느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입의 역할, 귀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감당해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듯이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는 전도를 못하는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못하시면은 못하시면 텐트라도 치시라고요. 나는 말 못하겠으면 텐트라도 열심히 치면 되는 거죠. 복음 텐트. 나 못하면 물질이라도 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캐내는,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에 대한 부르심이 만세전에 예정되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사람을 불러내는 일은 흔치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있어서 불러내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여행에서 바나바가 원래 안디옥 교회에 먼저 부름을 받은 사역자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AD 35년경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겨난 이방인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개척 멤버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시몬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척 멤버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검둥이 흑인. 예, 그 흑인이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갔는데 이 구레네 시몬은 그런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설교한 능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를 보내줬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게 AD 41년경입니다. 개척 6년 차에 목회자를 모시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수준이 그래도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나 혼자 이걸 감당이 어렵겠다 싶어서 자기가 일찍이 알고 있었던 바울, 신약성경을 13권을 썼던 이 바울을 다소 고향에 있었는데 불러다가 같이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서 4년 후에 AD 45년경에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처음에는 바나바가 중심되어서 1차 전도 읽어보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14장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때 1차 전도행은 바나바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옆에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다가 중간 정도 조금 있다가 이게 처음 시작이죠. 처음 시작을 해서 그렇게 했으나 이 말이 바나바가 잘 못한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나바 바울이었다가 바울 바나바로 바뀌어요. 그 주인공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대목을 보게 되면 그래서 바울 중심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 전파에 합당한 그릇인 것을 바나바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바나바가 바울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의견이 충돌이 났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핵심은 바울에게 하나님 준 거예요. 바나바는 만세전에 예정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바울에게 준 게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바나바도 알아요. 그런데도 바나바가 좀 고집을 피웠어요. 결국에 바울과 헤어지게 됐는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할 일을 행하서가 아니고 또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이방인들도 할 일을 행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그래 구원을 받는다고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루살렘 가서 물어봅시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의 저자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의를 심있게 되고 회개하여 천국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그 소식을 권위가 있게 하도록 위해서 유다와 신라를 짬내서 보내줘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두가 와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선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신라가 가다가 돌아와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행을 떠나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리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행 중간쯤 되었을 때에 선교비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비가 끊겼는데 마게도냐인이 이리 건너오라는 환상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바울 전도팀이 이 유럽 대륙의 첫 성,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부터 자비랑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제는 자비랑 선교가 아니었어요. 자비랑 선교라는 것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차 전도 중간 때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고린도 이런 데 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비랑 선교를 할 때 처음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처음에 거기서 자비랑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강가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은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강가에서 기도하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복음을 듣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이 다 세리를 받고 자기 집을 갈 데 없으니까 돈 없으니까 우리 집이 선교지를 하시라고 자기 집에 그 빌립보에서 전도할 시기만큼은 자기 집에서 모셔서 자기 집을 내줘요. 이 루디아가. 그러다가 빌립보 성이 복음 전하다가 점치는 여종이 뒤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주인이 자기가 더 이상 점을 못 쳐서 돈을 못 버는 줄 알고 이 사람이 아무도 듣지 못하는 해괴한 망측한 소문을 낸다고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래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얼굴이 찢어졌겠죠. 막 이런 데가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착고의 손과 발이 풀리고 지진이 나서 감옥이 허물어져 가지고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도망을 안 쳐요. 간수가 아침 이 컴컴한 밤에 도망친다고 봤더니 안 도망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째 그랬느냐? 우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죄수가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당신도 주 예수를 믿으시오. 우리가 그러려고 여기 왔어. 그래도 됩니까?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또 이 간수가 온 식구를 데려다가 또 세례를 받아서 이 루디아하고 간수가 중심이 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와서 바울이 전도를 못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게 됩니다.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도 자기랑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보세요. 오늘 15절 16절 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말게도냐 첫성이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안디옥 교회로서부터도 선교비가 끊겼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었다.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 이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결국에 숙박비 아닙니까? 먹고 자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다른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선교비를 누가 보내줬다고요? 빌립보에서 보내준 거예요. 루디아 그리고 간수로 구성된 빌립보 교회가 결국에 바울이 전도할 때에 그것을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강제로 이것을 달라고 한 건 아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는데 너희들이 비록 선교팀에 동참을 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보내지 않았지만 너희가 물질로 나에게 보내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에게 하늘에서 엄청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이것이 진짜 그랬는지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이 있던 것 같아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여기에서 지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 것은 말이 아니라 진짜네요. 뭐냐면은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낼 때의 상황이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지만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줬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 아시겠죠? 데살로니가 이제 뭐를 볼게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이 바울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빌립보 교회로부터 어떤 게 있는지 나와요.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 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도와줬는데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시초부터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여러 번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을 봅니다. 5절 6절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바울을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요 얘기는 내일 좀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가서.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에서는 안디옥 교회만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자기들도 어렵지만 바울에게 복음 선교비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칭찬하는 게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한다.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 세상 가장 가치 있는 뭐냐? 복음을 증가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다 동참 못해도 내가 직접 전도하지 못해도 빌립보 교회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렇게 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분에도 기도로 지원 사역하는 거, 선교비로 지원하는 거, 직접 참여해서 봉사하는 거, 다양한 루트가 있으니 이렇게 감당함으로 하늘의 영원한 향기로운 하늘에 가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바울 전도팀에게 스스로 자신들이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실천했는데 주여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가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